자, 우리 사랑은 비를 타고와 라라랜드를 보면서 발견한 꿀잼고리 한번 얘기해보죠. 헐리우드 스토리를 담고 있다. 또는 그러니까 앞에 사랑은 비를 타고와 그야말로 헐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면 라라랜드는 바로 그런 골든 타임을 지냈던 그 위대한 영화들, 당시의 그 위대한 음악들을 사랑하는 어떤 재즈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재즈바를 꾸릴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꿈.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또는 얼마나 슬픈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의 역사, 미국의 문화 안에서 보여지는 거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두 영화 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렇죠.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쁨.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한 종류의 음악만 듣고 살지 않나? 그렇죠. 라는 생각?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주위에 있는데 왜 듣는 장르는 점점 다양하지 않지? 라는 생각도 하게 해준 것 같아요. 맞아. 이현수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아니 그냥 부러워요.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영화를 누군가가 봐줄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는 그들이 되게 부럽고요. 오케스트라가 좀 두 개의 공통점이거든요. 오케스트라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. 우리는 오케스트라 좀 그렇게 쉽게 쓸 수는 없는 그렇죠. 건데 그분들을 막 쓸 수 있는 어떤 그 풍부한 자원이 부럽다? 맞아요. 뭐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. 문영 감독님이 이제 한국 뮤지컬 영화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. 관객들이 지금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. 이게 뮤지컬 영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 한국에서 안 나오는 뮤지컬 영화라면 노래해, 춤춰, 알고 있어, 다 알고 왔어, 어디 봐 예, 라는 마음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배우층이 조금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나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먼저 뮤지컬 흥행이 되고 나서 영화가 제작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만큼 흥행을 할 수 있는 한국 뮤지컬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래야지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기대치가 같이 부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